내가 좀 미안해갖고. 괜찮아, 얘는. 매운 게 강하면 다른 데는 맛없어. 손님들은 호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예요? 혼돈처럼 생겨서 호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쭈 맛이라고? 네, 간단하게. 아... 유튜버랑 다니는 거야. 맛있는 거도 많이 사줘. 요즘에는 중년 남자분들도 맛집 많이 사야 되겠다. 매운맛, 순한맛은 맛은 틀립니다. 맛은 틀립니다. 진짜 자기네도 여행 가고 등산 가면서 뭐 가는 데 한가지. 하고 하면 끝이지. 그 직장인도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삼합시키고 신행을 하지. 비슷해요. 그 사람이 비슷합니다. 사람이 신행을 하지. 원래 경성대 학생 샌드. 하고 서면. 안 망했습니다. 맛있어도 금방 망하는 게 저희끼리 하는 말이, 아, 저 분명히 세리를 너무 높여서 간다. 대학가는 자살행위. 대학가는 절대 하면 안 돼. 저희도 가면 진짜 좋아하는 데도 몇 달 사이에 더 좋은데도. 그거는 이제 자살해 온 사람들 자격증 좀 묻어줘. 대학가는. 진짜 왜요? 네, 묻어줘. 돈이 안 하셔도 되겠던데,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제는 조금 그렇죠. 뭐 영도 치면 딱 바로 나오던데. 네. 맛집 이렇게 하니까. 네?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먹고 싶다고 사오라 하셔가지고. 예. 네. 네. 보면은 어르신들 좋아하시죠. 저희 어머니 여기 중구 사는데 제가 부산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 영도는 뭐예요? 그거 양도 사과인가? 그 사과입니다. 아, 누가 그 감자 튀김이라서. 그건 혀가 약간 문제 있네. 그냥 먹어보면. 어쩌면 콩나물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어쩌면. 맛이 안 생겼어. 아, 콩나물이다. 이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참. 아, 콩나물 생기구나. 우리는 가족분이 많이 오시거든요. 아... 애들 너무 웃긴지 몰라요. 애들 진짜 좋아한다, 애들. 우리에서 뭐, 아, 괴물이 아저씨다. 선생님은 오셔서 그 어르신들이 따로 오십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매운맛이 좋아하시고, 어른들은 매운맛이 좋아하시고.
사람들 저 정도였는데 내가 좀 미안해갖고 괜찮아요 이러면서 애들은 거짓말 아니고 보고 느낀 데도 그대로 말 있다 보니 귀엽잖아 애들 진실이야 진실 때묻지 않은 진실 손이 바로 드실 겁니까? 네. 아, 잘 드시네. 어느 나라 말이에요? 내가 지었어요. 제가 또 설명이 좀 길어져요. 영화 뿌리 검색해갖고 쿤타킨테 치면 됩니다. 쿤타킨테. 그 흑인 노예잖아요. 자유를 갈망하는 거. 그 내가 컨셉 왔다고 왔거든. 그런 것 같아요. 예, 요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포장은 93번이에요. 두 개 다 포장이죠. 종이컵에 주셔도 돼요. 치즈 하나 안녕하세요. 강한나 고객님. 네, 고객님, 모짜렐라.
예, 예, 사랑해요.
반으로 접어서 슬림하게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슬림하게 만들어갖고 드시다가 손 살짝 놓고 그 집 올리고 잡고 올리고 잡고. 감사합니다.